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6월 3일은 이웃초청 전도 축제입니다. 이 수많은 일들 아마 저희 규모의 교회와 또 적은 우리 목회 사역자들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양육과 또 감당하는 일들을 아마 교회에서 1년에 하나씩 해도 지금 제가 소개 안 한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6월 달에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도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1년에 하나 정도 해도 버거운 일들을 우리는 어떨 때는 주에 두 개, 세 개씩 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예, 그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말씀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전도하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서 그렇게 크게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늘한 반응을 얻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도 좀 개면적고 어색해서 그게 손이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 얘기하기 좀 미안해요. 한번 옆에 축복하세요. 그런데 오늘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한번 예, 그러면 굉장히 무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전도는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 없죠. 뭐 도를 믿으세요도 아니고 교회 예수 아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뭐 이 중에 아직 나는 그런 근본적인 체험이 없어요.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고요. 근데 아, 나는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 안에 없던 기쁨을 누린 적은 있어요. 네,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네,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내 안에 기쁨은 빗줄기처럼 내 안에 낯선 인격적인 존재가 경험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나요?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의 은하수가 저에게 다 쏟아지는 그런 느낌. 애통했는데 뭐 엄마가 어릴 때 야단을 쳐서 서러워서 울었던 그런 슬픔과는 다르고 뭔가 내가 원했던 것을 놓쳐버렸을 때 가졌던 억울함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때 느꼈던 그 벼랑에서 떨어진 듯한 답답한 그런 절망감 그런 슬픔 말고 왠지 해일처럼 밀려드는데 그런데 그 슬픔인데 왠지 밝고 그런데 그 밝은 슬픔이면서도 뭔가 내 안에 굉장히 깊은 곳에 들어오는 듯한 그런 슬픔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거죠. 신앙체험이란 그런 것이죠. 누가 그것을 가벼운 이 뇌세포 사이에 잠깐의 작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루돌프 오토라는 종교학자는 그 하나님 체험의 현상을 거룩한 것의 경험, 누미노제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가장 멋진 말을 갖다 붙였어요.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신비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고 나를 죄에서 씻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설레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도로 한다고 할 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돌아오는 반 너나 잘하세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교회가 다 헌금 장사하려고 하는 거 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나는 관심이 없걸랑요. 그래서 마음이 확 식어지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내버려 둘 거야. 마음이 멀어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의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그 형언할 수 없는, 물론 C.S. 루이스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이유를 하나하나 다 제거해 버리셔가지고 마지막에 체크메이트, 킹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판에서. 그래서 혼자 그냥 툭 쓰러지듯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하게 예수님을 만났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이 너무나 초라하게 그냥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CBMC에서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신 일, 물론 신문 광고에 나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야드 세일 광고와 같았다. 야드 세일 뭔지 아세요? 가라지 세일. 미국에 보니까 그런 게 조그만 이런 팻말 하나 붙어있더라고요. 야드 세일. 그러니까 자기 집 차고 앞에다가 자기가 쓰던 물건들 그냥 아주 싸게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면 보고 못 보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다 보니까 저기 집에서 저거 하나 보네? 그렇게 가가지고 가서 몇 개 헛물건 주워 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희 한마음교회 지금도 한글로는 교회 이름 안 써 있죠. 그 전에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빌려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음교회라고 우리 한글 이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 찾아오는 거였고요. 어차피 우리 교회 건물도 아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오브 디아스포라 한마음교회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귀 기울였나요? 마치 우리는 플로막 광고처럼 아주 작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것도 제가 복음의 비전을 본 것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하나님과 경험한 겁니다. 누가 그걸 카메라로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변화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전도에 자신이 없지만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과 내 복음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다 귀 기울여 줄 것 같지 않지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여러분 따라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줄 알지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나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실 때에 저도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어떠세요? 괜찮지 않아요? 그 일이라면 참여하고
쉽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린 시절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전도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집에 가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며칠 해드리고 해주시고 그리고 가서 내가 애들 보고 시어머니 진제해드릴 테니까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쉽게 손잡고 갑시다 그러면 교회로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거의 모두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생명을 살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섬길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가 집을 열고 또 내 손과 발과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해가 두렵거나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보험 외판사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험 외판사원을 이렇게 폄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직업이고 예,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이 보험이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보험 외판원이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보험을 소개하거나 이를 위해서 접촉을 할 때 누구에게 할까요? 먼저 지인들에게 먼저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족, 친구, 친척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 네트워크를 당연히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전부 다 입을 이렇게 뺏으네요. 안 좋아. 안 좋아한대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우리 여성들이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요. 그중에서 특별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서 와, 너 너무 예뻐졌다. 옛날에도 물론 예쁘긴 예뻤지만 그리고 너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따로 만나자. 예, 그래서 내가 맛있는 것도 사고 옛날 회포도 불고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자. 그리고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막 옛날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참 있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보니까 보험 상품 소개서인 거죠. 네, 그러면서 보험 가입하는 거를 내놓고 좋아할까요 여러분? 안 좋아하죠. 네, 뭔가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야 세상이 무섭다 무섭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구나. 자신을 뭔가 이용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래도 웃는 낯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사실은 뭐 나는 그럴 형편은 아닌데 그래도 얘기는 한번 해봐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상품을 성의 있게 설명하는데도 뭔가 영업적으로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밥을 사고 친절하게 했던 게 다 이 보험 가입하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족이 새로 오거나 그러면 찾아가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이사하니까 망치도 빌려주고 그리고 막 빵도 사다가 주고 그리고 막 케이크도 사다가 이렇게 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하려고 우리 이번에 교회 오세요. 그리고 케이크를 사다 줬더니 어떤 집에서는요 그 케이크보다 더 큰 케이크를 하나 사다 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로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나한테 해준 게 그랬었어. 그것 때문이었어. 예배당 나오게 하려고 나에게 그런 관심을 보였던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험은 전혀 무의미한 것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험이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옆집에 가서 물건을 깨트려도 보험이 필요하고요.
집에 조그만 사고나 아니면 화재라도 나게 되면 보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동차가 살짝 접촉사고를 내도,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자신이 없을 때에도, 네, 그렇습니다. 더 몸이 나빠지기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국가는 또 국가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예, 수많은 보험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험을 들라고 할 때는 왠지 꺼림과 피해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지금 빠듯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보장도 되어 있잖아요, 직장이. 그래서 남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잘 설계가 안 돼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자니 그렇고. 근데 생각해보니 자기 가까운 아는 사람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장 뭐 보험을 가입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전문가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좀 시간을 내주고 어떤 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연락을 하고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도 기대하기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네. 아, 내가 그거 전문가잖아. 그걸 뭘 망설여. 걱정하지 마. 내가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지만 내가 정말 진짜로 필요한 거, 내가 이 바닥에서 벌써 20년이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봐.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걸 기대했는데 연락했더니 대답이 별로입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몰라. 회사에서 내가 딱 시키는 거 그거만 하거든. 내가 시간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문 상담을 한번 좀 받아봐. 인터넷 보면 나올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실망스럽죠. 정말 필요해서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핀트가 잘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아니거나 의욕이 없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를 증오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편견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좋은 마음에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슨 이단이나 비상식적인 사람처럼 경멸하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런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에 의사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을 만납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만 해도 받아들일 사람들을 만나죠. 의사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아까 보험 설계사인 나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한번, 보험 가입은 못하지만 나한테 조언 좀 해주겠어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우스빌딩을 받았고 경험이 있거든. 얼마든지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난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준비되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어요. 여러분 1분 만에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1분 만에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책망이 아니고요. 이거 준비 잘 안 돼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설교가 수많은 많은 설교 들었고 많은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 내가 기쁨을 맛본 것과 그 기쁨을 전달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레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 일을 한번 준비해보자. 내가 그 대상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을 대상으로 실험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아마 한 3분의 1 정도 할 것 같아요. 일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어가겠고요. 이번 주 안에도 제가 성경 안에 있는 그 레퍼런스들, 또 성경 구절들, 또 말씀들, 여러분하고 계속 순장방 또 이렇게 통해서 계속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주세요. 여러분 정말 뛰어난 조지 뮬러, 게르하트 뮬러, 게르하트 뮬러,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9년 6개월을 기도했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19년 6개월을 계속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만난 사람은 주여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라 나에게 그 물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비등점 직전까지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슨 선생님들이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레벨에 도달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같이 그렇게 5월 한 달에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6월 3일까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9년 6개월 동안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여기까지 찬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할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핵심, 올바른 복음 이해하기. 그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네. 남자들이 술 먹으면서 아 우리 처남도 선교사고 우리 매제도 목사야. 아, 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게 문제야.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할까요? 오늘날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응급처치를 약간 배웠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냥 무조건 입을 벌리고 인공호흡부터 시도해야 될지 아니면은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편하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지난번에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언메시티 하게 됐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노래져가지고 그 옆에 부인인 할머니가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름을 막 부르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거죠. 당장 기내 방송에 나왔어요. 여기에 의사가 있으면요, 의사가 있으면요. 없으면 수의사라도 괜찮죠? 예. 의사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한 분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조치를 했는데 뭐 우리 의사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 조치를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의사니까 조치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의사니까 조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은 조치가 아니죠. 그냥 뺨을 막 때려보거나 아니면 막 물을 갖다 막 주려고 하거나 막 인공호흡을 하려고 덤비려고 하거나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전문 지식이 없고 준비되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가만 놔두고 앰뷸런스를 부르고 지켜주는 게 도움이 될까? 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보험 세일즈와는 다릅니다. 보험 세일즈가 훈련을 받는다면 아마도 당당하게 보험 상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자신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마 100가지의 법칙이 있을 거예요. 맥도날드에 5000가지 법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물건을 살 때 잠깐의 몇 초 사이에 뭐를 하나 더 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그 타이밍이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5천 가지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영업과 세일즈들을 하시니까 아마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도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교 있게 계약을 성사시키는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보험을 가입시키거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데는 효력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의 존재만 있어도 상황이 진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극한 상황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라고만 얘기해줘도 상황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이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까지 우선 읽고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상기시켜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졸업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ABC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ABC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때는 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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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더 이상 그거 우리 배우지 않아요. 이제는 고등수학을 배울 거야. 아니요. 기독교인의 삶에서 복음을 넘어 어떤 더 발전된 것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의 인생의 바로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인생의 단계에 있든지 죽는 날까지 복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늘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위대함을 잘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늘 바로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잊어버립니다. 이번에 60명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혹시 그 복음의 메시지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예,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가 희미하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예, 목회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집회인 코스타에 제가 5년 참여하고 지금은 이제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거의 마지막에 참여했을 때일 거예요. 한 1,000명 이상이 그때 거의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그 메가처치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도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 집회를 그분이 하셨는데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예, 복음 설교자인 저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실까? 근데 그날 제가 약간 실망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시차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이잖아요. 자다가도 튀어나오고 잠꼬대 속에서도 나오고 옆구리를 툭 쳐도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소식.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싸우다가도, 예, 논쟁하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관성의 자리,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날 약간 실망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왜냐하면 걱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혹시 저분에게서 예, 너무나 뭐 국가 조창 기도회, 뭐 기독교 로잔 대회, 뭐 해가지고 뭐 세계 복음화 무슨 연맹 가보니까 뭐 피터 드러커, 뭐 유명한 신학자들, 그 다음에 유명한 재계의 그리스도인의 명사들, 예, 뭐 그런 사람들, 뭐 우크라이나 사태와 뭐 유럽과 그리고 터키의 지진과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그런 큰 주제들을 얘기하고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모두 연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가장 생명력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어떤 희생적인 위대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왜 들어야 하는가 하면은, 메시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내가 깨닫고 기뻐하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게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공격은 목표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서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그들은 첫사랑에서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보니까 명사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사장님들도 있고 뭐 연구원들도 있고 박사님도 있고 뭐 병원장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뭐 사업을 크게 한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컨셉으로 성공한 인터넷 판매하는 거 뭐라 그래요? 예,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가서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요. 뭔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뭐 비침습성 진단 뭐 과학 경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에서 멀어져 버려요. 복음은 ABC일 뿐이라는 그러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교회에서 어느 누구는 이런 교회에서 복음이 멀어지는 과정을 네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에서 복음은 가정법이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적인 주제로 얘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파트너십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복음은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주제는 이제 지루해지고 회복, 화해, 다양성, 젠더 이런 주제로 뭔가 넘어가게 되면서 복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은 네 번째로 복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미국의 시골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을 이 폐에다가 새겨서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이제 담쟁이 넝쿨들이 이렇게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넝쿨들이 자라면서 그 글씨를 가렸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글자를 가렸습니다. Crucified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담쟁이 넝쿨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Christ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합니다. 됐어요. 조금 지나니까 Preach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담쟁이가 자라서 우리까지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회에서 등불이 꺼진다고 말합니다. 등불이 꺼진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번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한 3분의 1 정도 할 거라고. 5월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복음의 주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기회를 가지십시오. 한번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맞닥뜨리십시오. 그럴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복음의 개요를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트랙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여러 가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사형리,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부터 시작하는 네 가지의 영적 원리, 예, 영적 원리 사형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처음 제시를 받았고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여름인데 제가 여름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감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모두 안 걸린다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나와서 예, 가다가 예,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교회에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를 하지 하고 몸이 아픈데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몸도 이렇게 뜨겁고 여름인데도 그러면서 한기도 들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 예배당에 본당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도 강습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에어컨이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옛날 에어컨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가까운 데일수록 세게.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여름 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중간에 들어왔는데 예, 학생 같은데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양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예요. 그래서 저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쭉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런데 가슴이 후끈하고 달아오르면서 예, 갑자기 식은땀이 축 나면서 몸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뿐해졌어요. 그리고 집에 그냥 갔습니다. 예. 제가 감기 전문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면 며칠 간다. 제가 분명히 견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깨끗해져서 제가 너무나 가뿐해져서 그런 경험이 저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암이 치유된 경험은 없어요. 아직 걸린 적도 없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예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꼭 찾아가서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면 기도하세요. 19년 6개월만 기도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주식을 몇 개 사는 거였는데 잊어버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빌립이 사막 그 가자 지구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만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였어요. 그는 재경 장관이었습니다. 똑똑한 인텔리전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하필이면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사가지고 손에 들고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만약에 그 사람을 전도한다면 가장 인용하고 싶은 구절 이사야서 53장을 자기가 제 발로 가서 손에 들고 그것도 히브리어로 읽고 머리도 좋지 그거를 읽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땅짓고 헤엄치기 더랑치고 가져잡기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런 거였어요.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라고라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은하수가 떨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눈이 새로워지고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청소년 아카데미 때 벨기에에서 온 우리 학생 하나가 브뤼셀에서 머리를 이렇게 약간 다 그런 미른 짧은 머리 친구였는데 둘째 날 저녁에 은혜를 받고 저 밖으로 나가서 자리에 앉아있기가 견딜 수 없었던 그 벽 밖으로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거의 한 시간을 흐느끼고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가서 얘기를 하고 네,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예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CBMC 가서도 또 한 명 젊은 사역자를 하나 만났어요. 너무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케임브리지 대학을 그 친구도 나오고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예, 하나님의 부르셔서 자기는 사역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이 좀 몇 년만 조금 더 돈을 벌어서 나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면 안 되겠지. 1년을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 분명하게 사인을 주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해주고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아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또 하나의 예시가 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꼭 같이 사역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적대적이고 그냥 너무 어려운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한마디, 손가락을 대면 툭 터지고 등을 한번 두드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나의 잡은 손으로 그 온기 하나로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할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5월에 그런 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가 찼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준비되었습니다. 쟤들은 왜 새벽에 기도하지? 뭐 그렇게 맺힌 게 많지? 뭐 네가 열심히 하기 나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준비된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네.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분 한번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그런 일을 붙여준다면 제가 오늘 1분 복음 제시도 얘기하려는데 못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내게 1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1분의 주목을 내게 허락한다면 내가 과연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나에게 5분이 주어진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네,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용기를 주셔서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열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로 유턴하는